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뉴욕에 갔다가 귀국한 장면이 또 이슈인데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악수를 나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윤석열이 김기현 등등등등 이렇게 하고 다시 자기가 환영단 입장에 서서 내려오는 김건희한테 악수를 해요. 정말 기괴한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해요? 응?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 환영단이잖아요. 윤석열이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맨 끝에 다시 사람이 없는 곳에 자기가 서가지고 뒤이어 오는 김건희한테 악수를 청한다고요. 기다려서? 예. 네. 네. 그래서 김건희가 지나가면서 뒤따라와서 윤석열이 이렇게 악수를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영상을 보면 정말 황당한 상황이거든요. 그 전 과정을 보면 골 때리는군요. 이거를 뭐라고 봐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공동정부다 뭐 이 정도 했는데 공동정부 아니네. 이게 그러니까 그 악수 장면만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 이게 뭐 둘이 고생했다라는 무슨 의미인가 이 정도 해석을 했는데 동영상을 보면은 윤석열이 김건희를 환영하는 것 같이 서서 그, 아니 의장하는 거잖아요. 부하처럼. 예 맞습니다. 장관들 줄에 서서 같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일개 장관인 거예요. 김건희 정부에서. 진짜 우와. 충격적이거든요. 이게 근데 생각하고 하는 행동 같지가 않았어요. 윤석열이.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따따따 한 다음에 바로 서가지고 김건희랑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조건반사. 진짜 조건반사였어요. 종치면 침 흘리는 게. 너무 이상한 장면인데 그게 얘한테는 너무 자연스럽고 김건희가 고생했다고 이거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김건희가 고생했다고 하는 거지 윤석열한테. 김건희. 그러네. 내가 순방을 다녀야 되는데 너를 데리고 왔으니까. 개새끼야 수고했네. 회원권 똥개노릇 하느라 고생했어 이러면서. 네. 전 사진만 봤는데 네. 그 사진 컷이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진짜 사진은 그냥 이렇게 전혀 뭐 김건희가 되게 뻣뻣하던데요. 맞아요. 만화님이죠 뭐.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하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안 좋다는 거예요. 아 관계가 안 좋다. 나 악수를 한다는 것은 남남 관계예요. 비즈니스 관계. 사업적 관계에서 악수를 하는 거죠. 부부지간에 원래 그렇게 고생하고 둘이 그러면 포옹을 하죠. 그렇죠. 아 이렇게 도둑하는 거. 아 고생했어. 막 서로 껴안아주고 툭툭툭 치고 이러지. 그러네요. 스킨십 없이 다 이렇게 장갑 안 낀 게 다행이야 김건희가. 근데 어쨌든 야 두 사람 사이가 참 상당히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좀 불쌍하겠네. 해외 순방 가서. 그런 장면들도 계속 나오는 것 같던데요. 김건희가 윤석열을 째려보는 장면. 아, 그래요? 이게 계속 포착되고 있거든요. 에. 근데 점점 싫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김건희 얼굴을 보면. 점점 경멸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어가더라고요. 근데 최종 정점은 이걸 찍은 거네요. 박수로 너와 나는 남남. 생각해보니까 남남의 부부가 부하. 원래 부부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정상인 건데. 남남이자 부하. 네. 부하. 그럼 윤석열이 치아를 받았다. 치아를 받았다. 고생했다. 41개국 이거 만나느냐 고생했다. 이런 건가? 내 들러리 서느라 고생했다. 네. 뭐 이런 거겠죠. 네. 진짜. 역시 뭐 100년 세계사에서 없던 일 아닙니까? 네. 정부인가? 기네스북에 올려야 돼. 이런 게 기네스북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게. 기네스북에 올려야 되는 사건이 있죠. 실질적으로 아내가 대통령 짓을 한 부부로서. 아 진짜 이 윤석열 정권 1년 반은 모든 장면이 다 기록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 기네스북 생각할 수밖에 없네. 아 이제 모든 게 최초잖아요. 늘 자기가 최초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가장 뭐 1등이고. 네.